폐나 이미 치료를 끝내시고 정말 사람이 왜 이렇게 심한데 이 정도로 난이도가 되게 높은데 두 번, 세 번 리터치를 해서 순차적으로 다 해서 결혼하고 집사고 너무 멀쩡해졌어.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어떤 인간의 이런 사람의 인생은 내가 역전을 시키는 느낌.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회의감도 있죠. 어떻게 맨날 뿌듯해. 그럼 내가 신이지. 근데 가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만성수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랬던 게 점점 많아질 때 뿌듯하죠. 근데 그 예로는 일단 퇴마 빙의 치료를 끝내시고 정말 사람이 하, 이렇게 심한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 정도로 난이도가 되게 높은데 두 번, 세 번 리터치를 해서 제가 얘기했죠. 암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이제 시기를 많이 놓치신 분들은 한 번으로 안 된다고 그거를 이제 2, 3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다 해서 결혼하고 집사고 너무 멀쩡해졌어. 얼마 전에 백중행사 할 때도 아주 멀쩡하게 오셨고 할아버지 덕분에 결혼도 하고 반대도 심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 말 들었을 때 내가 한 사람의 한 어떤 인간의 우리 사람의 인생을 내가 역전을 시키는 느낌. 엄청 뿌듯하고 두 번째는 자식이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어.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아파. 의학적으로도 아픈데 병명이 없고 그러니까 반은 귀신병이고 반은 마음의 병이고 티네이저, 미성년자 우리 명단에 올린 자손들이 멀쩡해졌을 때 눈물이 나죠.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내 자식이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 그 정도로 아프면 그렇다고 또 여유가 많은 집안도 아니었는데 무리를 해서라도 진짜 간절하게 이게 마지막 기회다 자식만 좋아진다면 했는데 효염이 있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우리 자식들이 원하는 대학을 갔을 때 재수를 하고 얘는 대학을 갈 운이 없었는데 정말 이제 수양 자손으로 받아서 시형 엄마로서 내가 그걸 했는데 얘가 대학교를 딱 입학하고 세월이 지났는데 졸업을 했네. 아 그분이 또 소원이 대기업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직장을 코로나에 얻었을 때 다른 걸로 또 뿌듯했을 때는 그냥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죽음을 생각하고 온 거야. 내가 죽기 전에 눈꼬마야 당신 얼굴 한번 봅시다 진짜 이러고 왔어. 근데 내가 그 점상에서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오셨군요 이랬더니 놀라서 이렇게 쳐다봐. 에이, 소원대로 내 얼굴 봤네요 이랬더니 막 울지 뭐 네가 어떻게 그걸 아냐 이러고.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정말 무당으로서 사주를 정확히 읽었을 때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숙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늘 감옥에 있고 우리의 삶의 형태가 전혀 다르잖아. 그렇게 힘든 그 상태에서 딱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죽기 전에 나를 본 것만으로도 나는 너랑 어떤 인연법이 있었을 거다. 난 당신이 살아서 내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를 지켜봐 주면 안 되겠냐. 극복을 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냥 구술한 것도 아니에요. 뭐 부적을 쓴 것도 없고 형 아주 그냥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제 활동도 없었는데
무당의 쇠치 혀끝에 단내 복내가 나서 누군가의 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줬다는 걸로 저는 영광이고 뿌듯하죠. 그냥 그런 소소한 거. 그리고 유튜브 봤는데 죽고 싶, 댓글이 지금도 다 달려 있잖아요. 우리 꽃님들이. 뭐, 눈꽃샘 얘기 들을 때마다 희망이 나고, 뭔가 에너지가 나오고, 힐링이 된다. 이런 느낌들의 댓글들이 있을 때, 시청자가 많지 않아도, 단한 명이라도 나를 믿어줌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생에 꽃과 잎이 된다면 그 또한 나에게는 큰 영광이구나. 그래서 감동받죠. 진짜 우리 꽃님들은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소금이고 빛이고 물이고 햇볕이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공기를 주고 힐링을 오히려 저는 그런 댓글에서 힐링을 하고 흐트러지는 정신 세계를 더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제가 감사하죠. 저는 너무 행복한 제자 같아요. 여러분들, 꽃님들, 시청자분들, 신도님들, 제가 진짜로 마음을 담아서 모든 것에 진정성을 갖춘 제자로서 새록새록 또 발전을 해 볼게요. 여전히 응원해 주세요. 나 욕심쟁이야. 알았지? 사랑해요.